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 함께 기대해볼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은 좀 힘들 거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이 남아있는 증자 일정 때문에 주가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역시 실적 부진, 실적이 잘 나와야 그래도 몸에 뭔가 받쳐주고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데 실적이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어제 10%가량 상승한 두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오늘은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약간 어색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현대 두산, 현대자가 하나 붙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됐는데 자, 일단은 두 분 다 그렇게 또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도 김민수 대표님이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냥 저희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더 친숙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 동향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 쪽에서 일부 섹터들 같은 경우 강세를 보였었는데 뭐 조선주도 그랬고 그리고 또 건설기계 쪽도 오랜만에 반등 기조가 좀 이어졌는데 특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반등은 일단 거래가 재개되고 이틀 만에 빠른 좀 변화가 이어졌다라는 쪽으로는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무상감자가 이어졌고 그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일단 속절없이 계속 밀리다가 네. 이를 되돌리는 현상이 한번 나왔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중남미 쪽에 칠레로 보여지고 있는데 건설 장비를 138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네. 솔직히 138대가 많은 건가요? 그렇게 네. 네. 많지는 않지만 어떤 가뭄 속에서 네. 단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역할이네요.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보통 몇만 대였었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이 정도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데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그래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인프라 투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쪽이죠. 지금 여전히 헝다 이슈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그렇게 쏙 좋지 못하는 가운데 이쪽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아직까지 확장세로 나가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쪽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한 8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금 시나리오가 무상감자, 유상증자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하게 되면은 아직 유상증자 가격이 한 6,950원, 아직 결정된 가격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부담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마진이 압박을 받겠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터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최근에 이 감자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눌려 있다가 한번 뭐 그래도 반등,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여기에 또 이제 유상증자 일정까지 이제 또 찾아오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 임순재 대표님은 좀 실적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실적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10월 네. 21일 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매출이 9,719억으로 해서 5.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47% 정도 줄어서 337억. 그다음에 순이익도 44% 줄어서 45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매출 자체가 이제 80% 이상 이제 해외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발 이제 매출 감소가 이제 영업이익 감소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표가 약간 좀 잘못됐는데요. 지금 작년에 중국이 56%였습니다. 56%였다가 올해 3분기에 지금 16%로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미하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에서 35%, 그다음에 24%에서 이제 49%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 누적 판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만 9천 대 정도 지금 이제 그 중장비를 이제 팔았기 때문에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분기 단위로 끊어보면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3분기에 7,500대 정도 지금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분기 상반기에 2만 2천 대를 팔았기 때문에 분기당 이제 1만 1천 대에서 7,500대. 그러니까 한 30% 넘게 줄었네요. 그렇게 네. 이제 줄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제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4분기에는 과연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좀 전에 이제 김인수 대표님도 얘기하셨는데 네. 중국발 관련된 이제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계에서 부동산 관련 뭐 기업에 대한 뭐 계속 이제 부실 처리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동산 경기가 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두산 인프라코아의 판매도 이제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조금 이제 위안이 되는 건 동남아나 네. 남미 국가에 이제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서 이런 이제 부진을 이제 만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만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 물량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임순재 대표님은 이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도 이러다 보니까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시장 중국에서 부진한데 뭐 중남미, 동남아에서 과연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양, 그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부호를 좀 지어주셨네요. 자, 두 분 다 오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